안녕하세요. 팔레온공정인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12월 15일자 팔레온공민사 계약해제와 문자 메시지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0월 27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2-238053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소유권 이전지기 사건이고요. 원고는 부동산 매수인입니다. 부동산 매수를 한 사건이고 피고 매도를 했죠. 매도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매수인이 이제 돌려달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피고 매도인이 이건 해제됐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원심은 인정 안 했다가 대법원이 해제된 게 맞다라고 해서 파기 환송돼서 한 사건입니다. 내용 보시죠. 이제 원고는 2019년 12월 20일 날 피고의 골프 연습장 부동산을 155억 원에 피고와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골프 연습장 부동산을 155억에 매매 계약 체결을 했죠. 그리고 계약금 10.5억, 그러니까 10억 5천만 원. 그다음에 2020년 3월 30일 날 한 이제 석 달 정도 뒤죠. 뒤에 중도금 20억 원 지급하고 5월 달에는 124억 5천만 원을 나머지 지급하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약정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는 서면으로 이행을 체고한 후 계약을 해제하기로 약정을 합니다. 이 사건은 서면으로 이행 체고가 이제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원고는 중도금을 이제 15억을 지급을 하면서 잔금을 129억 5천만으로 지급하기로 이제 합의를 했죠. 합의를 하고 이제 연장 기일을 6월 10일까지 연장을 하고 또 합의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뭐 원만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피고 이제 매도인이 2020년 6월 8일 날 매도용 인감증명서, 그 다음에 주민등록 초본을 각 발급받고 서류 준비를 한 다음에 공인중개사한테 이거를 알려줍니다. 나 이제 서류 준비 다 됐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골프 연습장이었으니까 운영회사가 골프 연습장 영업을 중단하고 직원들도 모두 퇴직을 시킵니다. 이거 다 끝났으니까 가라. 그런데 원고가 2020년 6월 10일 날 잔금 기일이 됐는데 잔금을 그날 지급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피고가 야 잔금을 너 안 줬으니까 내가 잔금 미지급으로 해제한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문자 메시지를 발송을 하고 그러는데 그 다음 날 원고가 2020년 6월 11일 날 그 다음 날 잔금 대출을 위해 우리 자산 신탁과 담보 신탁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잔금을 아직 준 건 아니고 10일 그 다음 날 자산 신 담보 신탁 계약을 체결해서 이제 잔금 준비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피고는 2020년 7월 17일 날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해제되었다는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6월 11일 날 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소송을 재결합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나 이제 그 등기 받을 거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하니까 피고가 그 소송에 대한 답변서로 2020년 7월 7일 날 다 잔금 미지급 이유로 이미 해제되어 있었다 라면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21년 6월 16일 날 다시 준비서를 제출을 해가지고 이거 해제된 거 맞다라고 이제 한 거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피고의 계약 해제가 두 번 이제 의사를 세 번 밝혔죠. 첫 번째는 문자 메시지, 6월 10일 날 보냈던 문자 메시지, 두 번째는 답변서, 20년 7월 7일 날 보냈던 답변서, 세 번째는 21년 6월 달에 보냈던 준비서면. 이 세 개의 계약 해제가 됐는데 언제 계약 해제가 됐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해제 시점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해제가 언제 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이행의 제공을 했다면 해제가 안 수할 수 없어요. 그러면 상대방 이행의 제공이 언제 됐느냐, 이것도 같이 보는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해제하겠다는 통지는 급부 수령의 거부 취지가 없는 한 이행의 최고로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나 해제하겠다라고 할 때 그걸 이행의 최고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미리 한번 통지. 그러니까 지금 원고와 피고의 그 약정에는 불이행 시 서면으로 이행을 체고한 후에 계약 해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행 체고가 언제 여기는 한 적이 없잖아요. 한 적이 없으니까 대법원은 통지, 해제하게 통지도 이행 체고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당한 기간 불이행 시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면 상대방이 불이행을 해야 되죠. 이행 체고가 있어야 되고 불이행을 해야 상당한 기간 동안 이를 막기 위해서 상대방은 계약 해제 전까지 스스로 채무의 변제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제 제공, 이 매수인이 잔금에 대한 이행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행 제공은
현실 제공, 즉 급부를 즉시 수령할 수 있는, 즉시 수령이 중요합니다. 급부를 즉시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여야 된다. 그래서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문자 메시지는 이행의 최고가 아니다. 이행의 최고가 아니다. 문자 메시지는 이행 최고가 아니다. 그럼 이행 최고가 언제냐? 답변서. 2000년 7월 7일 날 답변서.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서가 급부 수령 거부 취지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이행 최고가 될 수 있다. 이행 최고 이때 됐죠. 그러면 2020년 6월 달에 준비 서명 할 때까지 이행 제공이 없어야 돼요. 상대방이, 매도인이. 이행 제공. 이행 제공은 즉시 수령하는 상태여야 되는데, 원고는 내가 담보신탁 계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즉시 이행 제공을 했다라고 주장했지만,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담보신탁 계약 자체만으로는 잔금을 즉시 수령할 수 있는 현실 제공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상대방의 불이행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담보신탁 계약만으로는 제공이 아니니까. 그런 상태에서 2021년 6월 달에 준비서를 낼 때, 그때 해제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2021년 6월 16일에 해제됐다. 이렇게 본 거고, 이제 그 원심은 그 해제가 안 됐다고 보고 원고 청구 인용을 한 거죠. 대법원은 그게 아니라 이행 제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답변서가 이행 최고가 되고 준비 서면은 해제가 됐다. 따라서 해제됐기 때문에 원고 청구 인용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해제 관련 판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봐야 돼요. 이 사건에서도 그러니까 약정이 문제가 됐죠. 양정이 서면에 의한 이행 최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해제를 할수 있다. 그 다음이라는 건 상당한 기간이 있어야 돼요. 상당한 기간. 그러니까 이행 최고하고 상당한 기간이 있을 때 해제할 수 있는데, 이때 서면의 이행 최고가 문자 메시지로는 안 된다는 거죠. 문자 메시지는 문서의 이행 최고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행 토지가 없는 상태로 쭉둘다온 거예요. 둘다 왔는데 언제냐? 답변서. 답변서 때 그때 이행 최고가 됐고, 이때도 이행 최고는 최고를 한게 아니에요. 해제됐다는 말만 한 거지. 하지만 요거를 대법원이 이행의 최고로 볼수 있다고 본게 이제 이 사건의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고. 그러면 상대방이 반대급부, 이행급부를 하고 있어야 되죠. 현재 즉시 수령한 상태. 하지만 담보신탁 계약만 체결한 거, 또는 그 은행에서 뭐 대출 약정만 체결한 거, 요것만 갖고는 이행 제공이 될수 없어요. 현금을 직접 들고 가야 돼요. 즉시 수령한 상태. 이게 돼야 되고. 그게 안 되면 현실 제공 안 된다. 따라서 현실 제공이 안 됐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21년 6월 달에는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준비 서면에 해제 의사 표시에 의해서 해제가 됐다. 끝. 그래서 원고가 소유권을 받아갈 수 없게 되는 거죠. 요거 해제 관련 판례는 잘 정리해 두십니다. 상고 공방들을. 여기서 요 판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